패션 회사 컬러리스트는 옷을 어떻게 정리하는가? 빠밤. 깔별로 걸어라. 사실 이 항목을 가장 강조하고 싶어요. 이건 제가 패션 회사에 있을 때 배운 방법인데요. 무채색을 기준으로 왼쪽에 계열, 오른쪽에 계열 이렇게 배치를 하면 봤을 때 가장 눈이 편안해요. 옷의 색상을 빠르게 찾고 꺼내 입기가 굉장히 수월하실 거예요. 안녕, 컬러로 모든 것을 알려주는 예영이에요. 최근에 이사한 기념으로 준비한 랜선 집들이 영상 두 번째, 오늘은 드레스룸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드레스룸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드레스룸을 여기에 배치한 이유가 있거든요. 현관문부터 드레스룸으로 이어지는 이 동선이 너무 좋아서 여기로 배치를 했어요. 우선 나갔다 들어와서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바로 드레스룸으로 가서 옷을 갈아입어요. 그리고 빨랫감을 바로 옆에 세탁실로 쏙 꼬린을 시키고 다시 화장실로 씻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관문, 화장실, 드레스룸, 세탁실 이렇게 붙어있는 동선이 너무 좋아서 드레스룸을 출입문 쪽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드레스룸으로 들어왔습니다. 짜잔! 여기도 집 전체 분위기에 맞춰서 아이보리 앤 우드로 컬러 무드를 맞춰서 인테리어를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옷이 많다 보니까 좀 정신사나워 보일까봐 옷 말고는 최대한 아무것도 없게 미니멀하고 심플하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찍을 때가 3월, 봄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두꺼운 겨울 패딩이나 아주 얇은 한여름 옷은 다 안에다 넣어놨고 요즘 시즌에 입는 옷만 바깥으로 빼놓은 상태예요. 근데도 옷이 조금 많은 편이죠. 제가 옷이 좀 많기도 하고 또 제가 패션회사 컬러리스트 출신이어서 옷 정리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패션회사 컬러리스트는 옷을 어떻게 정리하는가? 빠밤. 첫 번째, 계절별로 분류하라. 1년에 딱 두 번만 옷장을 좀 정리하시면 좋아요. 봄, 여름 시작하는 SS에 한 번, 가을, 겨울 시작하는 FW에 한 번. 이렇게 계절별로 옷을 좀 정리를 하시면 계절별로 옷이 섞이는 일이 없어서 굉장히 옷장이 깔끔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 옷이 있는지 헷갈리지를 않아요. 마구잡이로 뒤섞여 있어서 잘 안 입게 되거나 버리는 옷도 없고 효율적으로 옷을 꺼내서 입을 수가 있습니다. 계절별로 분류하는 게 가장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아이템별로 분류하라. 사실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죠. 아우터는 아우터끼리, 상의는 상의끼리, 하의는 하의끼리, 또 가방이나 모자 따로 모아놓고 이렇게 아이템별로 분류를 해놔야 옷을 빠르고 쉽게 찾아서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외출할 때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고 또 옷장을 봤을 때도 깔끔해서 보기가 좋아요. 저는 여기서 아이템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정리하시기를 추천드려요. 예를 들어서 아우터도 코트끼리, 또 포멀한 자켓끼리, 캐주얼한 점퍼끼리 이렇게 더 디테일하게 모아두시고 하의도 또 스커트 따로, 데님 바지끼리, 또 슬랙스 따로 이런 식으로 더 디테일하게 아이템을 쪼개서 정리를 해두시면 더 시간이 단축되고 옷을 더 빠르게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무드에 따라서 옷을 코디하기가 되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코트를 입고 싶다 그러면 코트 존에서 찾으면 되고 오늘은 좀 포멀한 자켓류를 입고 싶다 하면 그 존에서 찾으면 되기 때문에 무드에 맞춰 서 코디를 해서 나가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세 번째, 동선을 고려하여 정리하라. 아우터 같이 마지막에 걸치고 나가야 되는 옷은 문쪽 가깝게 바깥쪽에 위치시켜 놓고 안쪽에 입어야 되는 이너류를 안쪽에 배치시켜 놓으면 움직일 때 굉장히 편리하고 효율적이에요. 그리고 위에 입는 셔츠, 블라우스 이런 탑류를 위에다 걸어놓고 하의류를 밑에다 걸어놓으면 매칭해서 코디하기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원피스 같이 한 벌짜리로 딱 입고 나가는 거는 바깥쪽에 따로 걸어뒀죠. 그래서 이렇게 편리한 동선을 짜놓으면 드레스룸에서 불필요한 시간이나 옷 찾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코디를 하는 데에도 굉장히 좋아요. 네 번째, 깔별로 걸어라. 사실 이 항목을 가장 강조하고 싶어요.
옷을 이렇게 컬러별로 DP해놨을 때 오는 이점이 굉장히 많다는 거를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거든요. 특정 한 색상의 옷만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별로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저처럼 굉장히 다양한 컬러의 옷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깔별로 옷을 걸어놓지 않으면 옷장이 굉장히 지저분해 보여요. 근데 그냥 밝기 순으로 DP하기에는 너무 가지고 있는 옷의 색상이 다양할 때 이럴 때는 저를 한번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제가 패션회사에 있을 때 DP를 하면서 배운 방법인데요. 일단 아주 어두운 네이비나 블랙 같은 거는 맨 뒤에 걸어요. 그리고 가운데 화이트부터 그레이 같은 무채색 계열을 위치시킵니다. 무채색을 기준으로 왼쪽에 난색 계열, 오른쪽에 한색 계열 이렇게 배치를 하면 일단 밝기도 어느 정도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색상도 빨주노초파남보 순서대로 그라데이션이 되는 느낌이 있어서 봤을 때 가장 눈이 편안해요. 그래서 이 방법을 따라서 정리를 해두시면 옷의 색상을 딱딱 빠르게 찾고 꺼내 입기가 굉장히 수월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컬러별로 옷을 정리해 놓으면 또 좋은 점이 어떤 무드를 정해서 옷을 입기가 굉장히 좋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환불을 하러 가야겠다, 뭔가 세게 보이고 싶은 자리를 간다 할 때는 블랙 계열에서 옷을 고르게 되고, 약간 포멀하고 지적인 느낌을 주되 너무 어둡고 싶지는 않다 하면은 저는 이런 그레이 계열에서 옷을 골라요. 그리고 오늘은 데이트하러 간다 내지는 소개팅하러 간다 이럴 때는 핑크 계열에서 아무래도 옷을 고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컬러가 어떤 무드를 정하기 굉장히 좋기 때문에 컬러별로 옷을 걸어놓으면은 그날의 어떤 나의 코디? 이런 것들을 정해서 입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옷장 정리 방법 다섯 번째, 옷을 다 보이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장롱이나 서랍장에 옷을 수납할 때 그냥 접어서 쌓아서 넣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쪽에는 무슨 옷이 있는지를 잘 모르고 손이 안 가게 돼요. 이러다 보면은 예쁜 옷을 사두고도 안 입게 되고 심지어는 이사 갈 때 돼서야 아 이런 옷도 있었지 이러면서 아쉬워하거든요. 그런 일이 없으려면 이렇게 옷을 다 세워서 보이게 넣어두면 어떤 옷들이 있는지를 잘 알고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옷을 켜켜이 쌓아두면은 안쪽에 있는 옷을 꺼낼 때마다 옷들이 다 흐트러지면서 굉장히 옷장이 지저분해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옷을 세워서 넣어두면은 원하는 옷만 싹 꺼낼 수가 있기 때문에 옷장이 계속 깔끔하게 유지가 돼요. 여섯 번째, 자주 입는 옷은 손이 잘 닿는 곳에, 자주 입지 않는 옷을 더 안쪽에 넣어라.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자주 안 입는 컬러의 옷이나 손이 잘 안 가는 옷들을 더 밑에 쪽에 안쪽에 넣어놨어요. 이렇게 해야 자주 입는 옷들을 조금 더 동선을 편리하게 꺼내 입을 수 있겠죠? 제가 여러분께 옷장 정리하는 꿀팁을 공유를 해드렸어요. 근데 이쯤에서 일부러 랜선집들이 찍으려고 오늘만 이렇게 정리해놓은 거 아니야? 맨날 맨날 이렇게 정리를 한다고? 이렇게 의심을 하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진짜입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옷을 차라리 안 걸면 안 걸었지 정리를 안 할 거면 안 넣어요. 걸지도 않아. 차라리 빨래통에 던지거나 의자에 잠깐 걸어둘지언정 옷을 걸고 이렇게 수납을 할 때는 이 패턴을 깨뜨리지 않습니다. 이 패턴을 한 번 두 번 깨뜨리면 점점 더 아이템을 찾기가 어려워지면서 계속 옷장이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안 걸지언정 옷을 걸고 정리를 할 때는 이 패턴대로 항상 유지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들도 계절별로 아이템별로 또 깔별로 수납하는 버릇을 들이시면은 옷장이 항상 깔끔하게 유지될 수 있으니까 요거는 좀 따라서 정리를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사 오면서 구루미 행거도 샀거든요. 작고 소중한 구루미 존. 구루미 옷도 제가 이렇게 깔별로 DP를 해놨어요. 그래서 나가기 전에 여기서 옷을 골라서 입히고 나가는데 이 옷 진짜 귀여운 옷, 제일 귀여운 옷이에요. 이게 여기 뒤에 구루미 모양으로 스티치가 나져 있어가지고 안 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게 컬러가 구루미가 이거 입으면 완전 무지개떡 같고 너무너무 귀여워요.
이 가운데 아일랜드 수납장에는 뭐 안경, 선글라스, 스카프 이런 소품들을 위에다가 보관을 해놨고 밑에 쪽에는 속옷을 넣어놨어요. 속옷은 사실 뭐 요즘에 이렇게 수납하라고 정리 도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보관하면 이렇게 깔끔하게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경, 선글라스는 자주 쓰진 않지만 요 위에다 놨고 스카프 같은 거는 종종 해요. 그리고 이런 거 소품은 DP용으로 여기다가 넣으면 되게 예쁘잖아요. 이 디올 스카프는 제가 진짜 아끼는 건데 디올이라는 브랜드를 제가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선물 받은 거라서 아주 아끼는 스카프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봄이 됐으니까 좀 종종 하고 나가야겠네요. 이거는 제가 만든 스카프예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든 건 아니고 제가 예전에 패션 회사에 있을 때 마인이라는 브랜드에 있었는데 그때 컬러 디자인을 한 스카프입니다. 되게 예쁘죠? 기념이죠. 제가 참여한 스카프니까 이렇게 DP용으로 놔뒀고 이것도 그 마인이라는 브랜드에서 컬러를 디자인한 건데 너무 예쁘죠? 그리고 여기는 제가 드레스룸에서 제일 좋아하는 최애 존 향수 컬렉션이에요. 제가 향수를 정말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하나 틈날 때마다 모아놓은 아이들을 이렇게 DP를 해놓은 겁니다. 너무 예쁘죠? 향수는 제가 하나하나 따로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아예 소장템 추천 영상을 따로 만들 거예요. 그때 아이템 하나하나 공유를 해드릴게요. 지금은 그냥 이 공간을 일단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드레스룸을 소개해드리면서 옷장을 정리하는 꿀팁 위주로 영상을 만들어봤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옷장을 텁니다. 저한테 댓글로 여름 뮤트 옷장 털이 한번 해주세요. 자주 이용하는 쇼핑몰이나 브랜드가 있으시면 소개 좀 해주세요. 요런 댓글들이 좀 있었어서 제가 아예 아이템들, 자주 입는 옷들 소개를 해드리고 또 쇼핑몰 같은 것도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구독자 이벤트도 있을 예정이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